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내 추진할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약 360개이며 2019년까지 1차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준비 상황을 보면 공공기관 유치 전략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련 도서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유치 설명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선제적인 대응 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환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 미래가 걸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을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저개발 지역 중심으로 분산 이전하는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후 인근 지역은 빨대 효과로 인구가 더욱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극복과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적극 고뇌하여야 합니다. 둘째,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11개 시군이 연계된 민, 관, TF팀을 조속히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과 기반 상황에 맞추어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전략을 보훈군에 적용하여 설명드리면 보훈군은 충북도 내에서도 가장 저개발된 인구 소멸 1순위 지역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군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지 조건은 첫째,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호남선, 경부선, 경북 내륙 고속도로 등을 20분 내에 순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30분 내에 세종정보종합청사가 있어 관계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동군이 육군 타격창을 근거로 해서 2011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육군 종합 행정학교를 유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훈군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전국 최대의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하나가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지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산 관련 공기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 중심부의 교통요지 및 세종정보청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국의 15개 지사, 4개 사업소 지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보훈으로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제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총체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훈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보훈들을 포함한 도내 시군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